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뭐냐, 아군 챔피언한테 아이템을 지급하는 칸을 생성합니다가 뭔 소리야 이게. 들어가서 한번 봐봅시다. 이게 뭔지. 뭐야 이게. 증강체를 얻을 때마다 투기장 칸이 무작위로 등장합니다. 투기장 칸 위에 있는 챔피언은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뭔 소리야, 투기장 칸이 뭐야. 일단 증강체를 한번 얻어봅시다. 뭔 소린가 모르겠어서. 어 잠깐만, 필트 오버덱? 끈질긴 연구 먹고 이거 지면 지는 대로 이거 필터오버라 지는 것도 괜찮거든요. 필터오버 가면 어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아예 안 나온 줄 알았네. 이거 지면 지는 대로 레벨업 되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레벨업 되기 때문에 이거 좋을 것 같거든요. 10레벨 가기도 좋고. 이걸로 갑시다. 어 잠깐만, 이거 대기석이 뭐 어쨌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야. 아 뭔 소린지 알겠다. 아 아이템 하나를 저런 식으로 얻는다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린지 알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나 제이스 왜 앞에 놨지? 아 이거 자연스럽게 앞에 놔버렸는데 뒤에 놔야죠 제이스. 어, 한 마리 흘리고 지면 더 좋고. 근데 이긴 것 같은데요? 이겨버렸네. 쇼진 오리아나 이거 이길 수 있지. 힘들어간 오리아나인데. 어? 졌네? 아 오히려 좋아요. 지면 레벨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이거 올려서 난동꾼 안 받고 그냥 20원 이자나 받읍시다. 그냥 제이스 페어 나이스. 일단은 레벨업하고 난동꾼 하나 올립시다. 12경험치 획득 이게 낫겠다. 그냥 12원짜리 뭐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제일 낫겠네요. 이기든 지든 레벨업 됩니다 다음 턴에. 연패를 계속 이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중간에 끊겨가지고 계속. 어 세주아니 먹고 프렐류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세주아니 먹고 우리 하나 붙었고. 오케이 18스택 쌓았고. 일단은 공룡 여기도 이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길만 하지 않나? 근데 이게 공룡이 스택을 많이 못 쌓겠다 이번 판에. 일단은 되게 퐁당퐁당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택을 많이 쌓진 못하겠네요 이번 판. 아 졌네? 져버렸나? 아니 근데 아이템이 좀 많이 놀고 있어가지고 지면은 충분히 질만도 하긴 해요 사실. 근데 아이템이 좀 많이 놀고 있잖아요. 어? 어 제이스 이겼다. 와 이겼네? 이원자나 받을까 이걸로? 어 지팡이 그만 달라니까 지팡이 또 줬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게임. 대천사 복원으로 빼자. 대천사 복원 갑시다. 왜냐면은 이제 복원만 주기에는 좀 아쉬운데 대천사로 주문력을 올리고 이제 복원으로 치명타를 터트리면은 이론상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졌다. 와씨 공동 미쳤네 이거. 아 이거 14경험치 14골드 얻어가지고 그냥 빨리 레벨업이나 하자. 이러면은 바로 8레벨 되거든요. 나 이거 9레벨 갈래. 아니 10레벨까지도 갈 수 있잖아 참나. 타링 누무는 마법사의 요새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하고. 어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거 공룡한테도 아이템 들어가나? 아이템 칸 한 칸 있긴 하잖아. 안 들어가네 씨. 안 들어가네요. 근데 실험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다 그쵸? 실험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는데 이제 안 들어가는 거 확인. 지식이 늘었네요. 당연히 이제 얘한테 아이템은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라서 한번 해본 건데 이 필드가 무작위 아이템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해본 건데 안 주네요 역시. 이렇게 갈까 그냥? 사수 이걸로 받아줄게요. 레벨업 거의 다 쳤어. 9레벨 거의 다 했고. 자 이거 다음 턴에 레벨업 되네요. 얘한테 아이템 주고 싶긴 해 세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오리아나 템은 이거 복원대천사 아마 하이머딩거한테 들어가지 않을까. 아유 초가스 삼성 붙은데 여기 만났네.
아마 하이머딩거한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투 끝나면은 이제 공룡 30스택 쌓고 이제 스킬이 생기겠네요. 이기지? 이겨서 30스택만 쌓자. 일단 제이스도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야, 카이사 못 끊었는데 이거? 아, 끊었다. 그렇지. 오케이. 아, 그래도 딱딱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딱딱 떨어졌습니다. 9레벨 딱 찍혀주면서 50원 이자 받으면서 공룡도 딱 30스택 딱 쌓아주면서 갈라줄 오리아나도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6필트 오버가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오리아나는 그냥 사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머딩거 나오면은 일단 이렇게 갈게요. 조합은 세나페어 나이스. 무대로 가겠습니다. 무대 무대 세나에다가 이템은 하이머딩거 주고 써먹고 이렇게. 어, 세나 살았어. 나이스. 여기가 지금 2등이거든요 일단은. 어, 이거 뭐야. 아, 아트록스 그거구나. 아, 아트록스가 아니고 사이언 그거구나. 사이언 제이스는 굳이 3. 아니 근데 제이스 어차피 세나 이사수밖에 그냥 제이스는 쓸 것 같고, 필터오버를 그러면은 하이머딩거 제이스랑 에코를 쓸까. 바인은 어차피 이난동꾼 그거 사이언이랑 세주아니만 있으면 돼가지고 바인은 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유 졌네. 여기 좀 센데 여기가 10레벨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애들이 1등 빼고는 다 체력이 고만고만 해가지고 이거 10레벨은 못 갈 것 같네요. 구렘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이언 세주아니 붙었고 하이머딩거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가줄게요. 야, 시너지 알찬 거 봐. 시너지 미쳤네. 어, 근데 이거 사실 에코도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바이를 쓸까? 에코 말고 바이를 써버릴까? 그냥 난동꾼 밖에 그냥 3난동꾼으로 쓸까요? 에코도 뭐 어차피 제가 뭐 우르곳이랑 뭐 자운 연계해서 쓰고 그럴 게 아니라서 얘로 쓸 거라서 세나로 쓸 거라서 제가 아니 우르곳이 아니고 제리 세나로 어차피 쓸 거라서 들어가시고요. 그냥 바이로 3필드 오버 쓰자. 도장 하나 갑시다. 도장 파쇄 파열이 제가 이미 있어가지고 프렐로드가 파쇄 파열이거든요. 오케이 세나 붙었고 차라리 이거 저거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네. 차라리 저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징수충을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네요. 시너지는 진짜 알차거든요. 밸류도 좋고 이성이 붙는다는 가정하에 하이머딩거 뭐 이런 애들 이성 붙으면은 진짜 좀 세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세나를 이쪽 구석에 박아놓을게요. 에이스보다는 어디갔어? 프렐류드 효과로 이미 반깍이랑 마방깍이 제가 있어가지고 8초 있다가 그래서 반깍 마방깍 까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제가 이미 프렐류드를 챙겼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치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치감 야 밸류가 좋으니까 이제 그냥 이긴다. 오케이 여긴 어떻게 됐을까? 뭐야 이거 나잖아. 아씨 졌네? 아 구 아이오니아구나. 저희 좀 세네. 판도라로 뭐 2성 보는 것 같은데 아리 3성 보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리는 나오면 견제겠다. 오케이 하이머딩거 나이스. 골디네이터 3개? 난 모르겠다. 돈이나 모아 그냥. 앞라인 솔라리 2개 갑시다. 앞라인 앞라인이 버텨줘야지 이제 그 뒷라인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다 오른쪽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원래 오른쪽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겼지? 이겼지? 구아이오니아 이겼지? 그렇지 나이스 이겼다. 죽었네요. 돈이나 떨거라 너는. 아니 야수가 안 죽었네? 아니 미친 야수가 안 죽었네 이거? 라이즈 붙었고 제이스 하나만 더 찾으면 삼성. 아 여기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여기 너무 세네요. 저기가 이거 왼쪽 배치로 바꾸면은 이길만 하지 않나. 근데
세나랑 얘네 왼쪽으로 바꾸면은 이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은. 오케이. 어우 돈 많이 떨어지긴 하네 그래도. 크산테가 됐든 아트록스가 됐든 좀 붙는 애로 좀 쓰고 싶어가지고. 크산테가 떴네. 아트록스 말고 크산테로 쓰자 그러면. 아 제이스가 안 뜨네. 어 저쪽으로 바꿔주면 오히려 땡큐인데. 나는 안 그래도 이쪽으로 옮길라 그랬거든. 나는 반대쪽으로, 난 대각선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세나 그거라서 대각선으로 놓는 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대각선으로 놓는 게 정답이었다. 근데 야소가 너무 세긴 해. 야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안 그래도 난 대각선으로 바꿀 어차피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죽었어 나가라 너는. 어? 잠깐만 이거 야소. 야 이거 야소 심상치 않은데? 아니 이, 아니 야소 이거 뭐야 얘. 야 이거 잠깐만, 아니 저걸 밖으로 못 보내가지고 졌네요? 와 미쳤다 아이오니아. 부아이오니아 맞추니까 좋긴 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오솔 증강체만 3개를 집어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풀린 파든 아니어가지고 까비. 어우 저 구아이오니아 세다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